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문화, 경제, 군사, 외교, 과학 등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미국 땅 자체가 방장사기 맵이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미국이 처음부터 방장사기 맵은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지정학을 스스로 극복한 사례죠. 세금 문제로 시작된 미국의 독립전쟁은 미국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미국은 초기에 아무런 동맹국도 없이 오합지졸인 민병대를 가지고 세계 최정예인 레드코트를 상대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강한 해안 강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은 전쟁 초기에 영국 해군에 의해 항구와 해안선이 노출되어 지속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영국 본토에서 아메리카까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영국의 보급로 유지가 힘들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영국은 그것을 극복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기도 했는데요. 구대륙으로부터 너무나도 먼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망에서 고립이 된 형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나라도 초기에는 미국과 교역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지원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점점 더 고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당시 유럽에서 행하지 않은 전투 방법을 이용하여 전쟁을 치렀는데요. 적 지휘관을 먼저 사살한다든가 영국군에 대한 보급료 공격을 통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게릴라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쟁을 이어나간 것이었죠. 그렇다보니 영국은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리 세계 최강 영국이라도 이러한 피해 누적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거기다가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 미국인들의 항전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로토가 전투에서 미국군이 영국군과 야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이 영국군 사령관과 보급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6천명의 영국군이 항복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열강대는 세로토가 전투 이후 미국의 역량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고 미국을 지원해주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파리로 파견되어 프랑스를 이 전쟁으로 끌어들였고요. 1778년에는 동맹까지 체결하여 영국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국제전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또 프랑스와 다시 교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립 되어 빈사 직전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점차 회복을 하기 시작했죠. 세로토가 전투 이후 자원 입대하는 민병대들이 더욱 늘어났고 프랑스는 영국 해군의 두 배에 가까운 함대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미국의 전쟁 수행을 도왔죠. 그렇다보니 초기에 미국이 불리했던 모든 요소는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결국 마지막 요크타운 전투를 기점으로 영국이 항복하면서 미국은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큰 시련이 코앞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고작 문 한 개를 연 것에 불과했죠. 초기 미국은 정치적 대립이 심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친영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활한 미 대륙에 너무 많은 적들이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터전을 빼앗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캐나다에는 다시 아메리카 식민지를 복구할 영국이 호시탐탐 미국을 노려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강력한 스페인 제국이 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죠.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적들을 모두 물리쳐 미국의 안보를 지켜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30회 넘는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팽창을 하진 못 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요소가 미국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대한 애팔레치아 산맥과 미시시피 강이 미국의 서부 확장을 막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양측에 존재하는 거대한 적의 존재는 미국의 확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감히 확장을 하려다 영국군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공격이 이어지면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빠른 확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서부로 진출하게 되는 기폭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루이지애나 구입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와중에 나폴레옹은 스페인과의 조약을 통해 미시시피 강 서부의 루이지애나 영토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야 미국은 스페인에 이어서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는데요. 갓 독립한 미국 옆에 자국 영토와 비슷한 크기의 프랑스 식민지가 등장한 것은 미국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미시시피강 수운의 중요도는 상상 그 이상이라 프랑스가 미시시피강을 봉쇄했다가는 남부에 의존하는 수운은 사실상 끝장이었습니다. 스페인과는 양국 간 하천의 항해를 보장하고 통상을 정지하지 않기로 조약을 통해 합의를 본 상태라 괜찮았지만 프랑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게는 너무나도 위협적인 존재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덜커덕 미국이 루이지애나를 구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1제곱킬로미터당 단돈 $7로 초기 미국만큼의 영토를 구입하는 데 성공했죠. 이는 현재 미국 영토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었고요.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루이지애나 구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 프랑스도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IT 혁명 등과 같은 사건 지속적으로 터지다 보니 아메리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지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보니 프랑스는 영국에게 이 땅을 빼앗길 바에는 미국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에 루이지애나를 팔게 됩니다. 이로인해 미국은 미시시피강 수운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하였고 분리했던 자연적 요소도 넘어 서부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은 빠른 팽창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팽창을 하려면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제압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영국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서로 협력관계였기 때문에
때문에 이 협력 관계를 끊어내야 했죠. 또 영국 해군이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프랑스와 교역하는 모든 미국 선박에 대한 강제 검열을 개시하기도 했고요. 프랑스와 교역하는 상선을 영국에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인들조차 강제로 영국 해군에 징집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렇다보니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812년에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남부와 서부의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이루어진 전쟁이었죠. 하지만 미영 전쟁은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악관까지 불타는 대참사를 겪게 되었죠. 이는 독립 이후 미국의 수도가 외국군들에게 점령당했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아무리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세계 최강 영국이었기 때문에 미국군이 상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영국도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나폴레옹 전쟁에서 소모된 막대한 인력과 전비로 인해 미국과 또다시 전쟁을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영국을 괴롭히던 상황이었기에 미국과 영국은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헨트 조약을 체결한 것이었죠. 헨트 조약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국의 묘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동맹을 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영국의 긴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이렇다면 미국은 보다 효과적으로 서부로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통합된 연방정부 체제의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서 연방정부 체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가하게 됩니다. 각 주마다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고 있었고 자기 고향이 아니면 다른 주에 방어하는데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서부로 계속 팽창하는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다시피 제압을 하였고요. 사실상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거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일부 후손들은 보호구역에 갇혀 사는 꼴로 전락하고 말죠. 이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너무 심하여 이때를 미국의 흑역사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부로 나아가며 멕시코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태평양까지 닿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 남서부 지역 대부분의 이때 오던 땅이었습니다. 이후 노예제로 인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남북전쟁을 불러일으켰고 남부 연합보다 국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점과 공업력이 강해 장비나 보급에 있어서 유리했던 미국은 전력상 우위를 점하여 남북전쟁까지 승리로 이끌었죠. 마침내 하나의 미국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초기에 분리했던 요소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초기에 분리했던 요소는 총 5가지 요소였습니다. 자연적 요소, 영국, 스페인, 아메리카 원주민, 내부 대립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그때마다 슬기롭게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자연적 요소는 루이지애나 구입과 같은 외교적 방법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전쟁을 통하여 스페인의 경우에는 미국, 멕시코 전쟁을 통하여 아메리카 원주민은 서부 팽창을 통하여 내부 대립은 남북전쟁을 통하여 대부분 전쟁을 통해 해결된 것이지만 이는 지정학적으로 분리했던 요소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결코 초기부터 유리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극복한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미국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